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정입니다. 아, 올해로 벌써 제가 해수로 10년 차가 됐습니다. 제가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새로운 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는 풀 이재훈 형님께서 그러지 말고 한번 다음 주에 저랑 어디 좀 가세요. 거기가 여기입니다. 자연을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유일한 낙이 뭐 일이 없을 때는 쉬는 날 뭐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 들어가고 그거를 마음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제주도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식처가 된 거죠. 전 사실 이 공간을 저도 공연도 할 수 있고 강연이라든지 뭐 미술 전시라든지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약간 좀 문화 생활을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. 저희 학교 다닐 때 특활 시간 있잖아요. 그 CA?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. 목요일 7교시 보고 뭐 특활 시간에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하는 특별활동, 이정이 하는 특별활동으로 해서 특활 제주라고 이제 이름을 지게 됐습니다. 이게 야 진짜 이 홍보가 많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. 예. 잘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. 절대 아니죠. 아, 절대 아니고 작품을 제가 자주 이렇게 발표는 못하지만 저도 써놓은 곡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만둔 건 아닙니다. 어렸을 때는 뭐 제 삶의 전부죠.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. 네, 모르는데 같이 사는 가족 같은 그런 느낌. 네, 순정은 제가 서울 생활을 이제는 좀 정말 한번 접어보자 라고 큰 마음을 먹었을 때 내려와서 이제 저희 같이 음악하는 후배랑 그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된 노래고 순간이란 노래는 제가 이제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둘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곡이어갖고 얼마 전에 이제 불의 명곡에서도 그 노래를 불렀었고 그런 의미가 좀 담긴 노래들을 이번에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 두 곡을 좀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참 저는 그냥 한없이 감사합니다. 네. 제주도에서 열심히 좋은 일 하려고 많이 준비도 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음악 또한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동안 아예 음악을 놓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분들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 때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